오늘은 2023년 4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지금 황사가 굉장히 심했고, 송악가루 역시 많이 날린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영상 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올탱크 주변 수해 예방을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시골 사리가 이렇게 맺은 곳에 살다 보면은 자연인과 같은 생활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나 이런 때를 대비를 미리 해야 될것 같아서 모래주머니에 모래를 채워서 죽을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반차에 모래를 싣고 와서 모래주머니를 담아서 소화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조그만 구거 쪽에 이렇게 구글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철이 돼서 양이 얼마 흐르는 물이 양이 얼마 없는데 호우가 오면은 계곡 골짜기가 깊어서 물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좀그 텃밭 쪽에 좀 낮은 부분은 저렇게 모래주머니를 쌓는 이런 방식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공사를 자갈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한 10m 정도만 더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예산 부족이라든지, 뭐 이래서, 안 돼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작은, 물막이 공사를 한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만 처리가 되고, 이 부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뭐,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참 예산이라는 것이 이래서 모래주머니를 쌓고 또 이렇게 잡초 매트를 위에 덮어서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아덴 지역에 군등을 쌓고 잡초 매트를 덮어서 많은 강수량의 우리 공인지 쪽으로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뚝을 쌓는 유시 처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인접한 부분인데도 시골은 워낙 넓은 면적에다가 또 예산은 적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는 지원이 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초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온종일 걸린 그런 시골 농부로서는 대공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더기 내일 예초 작업을 자두밭에 하고 2차 반계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온 후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4월 22일 농원 영상 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